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나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도전자가 함께 한 무대였기 네. 때문에 더 감동이 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아, 사실 저도 보니까요.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호흡이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두 분이 눈을 바라보면서 그걸 맞춰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. 사실 두 분이 나이도 다르고 사연도 다르지만 두 분이 무대에서 보여준 그 꿈의 이야기는 정말 두 분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. 이야, 사연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지만 네. 그러면 우리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한 무대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어떠셨어요?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같이 이렇게 무대를 하셨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제가 기타 치는 것보다 하늘이가 반주해주니까 노래를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들렸어요. 예, 그러자 우리 현승 씨 그때 막 고생하시면서 부모님 얘기를 뭐 이렇게 부모님 얘기하시면서 막 눈물까지 보이셨잖아요. 네. 아버지가 그때 처음으로 우시는 걸 보고 이 노래만 부를 때마다 네, 떠오릅니다. 근데 그 부모님은 방송 보셨나요? 아 마침 추석 연휴 때라 방송 같이 부모님 그리고 형 누나 매형 모든 가족이 함께 봤는데 방송 하는 내내 울었어. 서로 아무 말도 못 하고 화면만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. 모두 다 같이 정말 19년 만에 아 부모님에게 자식 도리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벅찼습니다. 야 이거 박수야 박수. 방송을 보시면서 가족들이 좀 이 부분은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다. 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까? 아무래도 슬픈 사연이 좀 많아서 부모님께서 이왕 나가는 거 좀 네가 잘하는 거 좀 하지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. 그럼 그런 게 저, 소위 말하는 개인기가 있습니까? 조관우 씨 모창 좀 가능합니다. 저 조관우 씨 모창을 해드렸습니까? 아 해드린 적 있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? 아버지께서는 그건 한번 해봐라 그건 한번 해봐라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일단 예, 조관우 씨의 모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려진 꽃밭을 사랑으로 가려진 꽃밭 틈 사이로 처음 그댈 보았지 와. 멈출 수가 없어서 그때 아니 저 조관우 씨 모창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민 씨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그거는 왜냐면은 그 프로 가수들 다 하기 어려운 거고. 아, 그럼요. 지금 가수 데뷔 몇 년 차입니까? 저 15, 3, 4. 몇 년 차야? 그게 몇 년 차야? 13, 4, 5. 13년도 아니고 13, 4, 5. 13, 4, 5년 차입니다. 정말 오래된 거. 모자고 해보시겠어요? 넙! 넙이야? 와, 이거는 저도 정말. 넙? 접근할 수 없는. 그렇지만 보여주세요. 그렇지만 13, 4, 5대 차이기 때문에. 들어가 봐 이거 진짜. 아니 나한테 좋게 한다 진짜. 들어가 봐.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. 좋아. 처음 그댈 보았지. 좋아 살아있어. 멈출 수가 없었어. 그때. 저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.
자, 그러면 또 다른 또 계기 한번 저희들이 정해볼까요? 달려라 하니 만화 중에서 예. 홍두깨 선생님의 성대모사 한번. 홍두깨? 예. 자, 박수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